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네,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. 오늘도 웃음꽃이 피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. 고구마 순 잎 좋은 거 제가 효능을 전에 올렸잖아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이 줄기도 맛있는데 줄기에 들어있는 것보다 세상에 루테인이 이 11배 더 들어있고 이 이파리에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200배가 더 많이 들었대잖아요. 이렇게 순을 제가 다 가을에 말렸어요. 이파리 좀 이렇게 싱싱한 거, 이 파란 거, 그리고 이제 뻣뻣한 것 아니고 저는 좀 연한 쪽 우순 그런 거, 그래가지고 가루를 빻았고 이 줄기 있는 거는 또 따로 말리고 나물도 해먹고, 그리고 이렇게 이거 나물도 이렇게 무쳐서 먹고, 줄기 있는 거 이파리만 좀 딴 거는 제가 가루로 빻아서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이렇게 꿀청을 만들었어요. 고구마 순 꿀청. 이게 눈 영양제래요. 얼마나 좋은지. 제가 컴퓨터를 맨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눈이 항상 피곤해요. 그래서 루테인 영양제를 이번에 샀어요. 그런데 이것도 너무너무 눈 영양제예요. 좋아요. 그런데 그냥 두 가지 같이 먹으려고 저 안과에서 좀 눈 보충을 영양제를 먹으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요거 있는데도 루테인을 또 샀네요. 사실 요거만 꾸준히 먹어도 되는데, 그래갖고 요즘에 지금 가을에 한 달 전에 해놨던 거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맛이요 참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래갖고 그냥 꿀에다가 재워놓은 거니까 한 숟갈 떠가지고 뜨거운 물하고 같이 타가지고 같이 먹는데 정말 마시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. 이런 거를 자세한 걸 모르시면 여러분 누가 고구마 순 따가라 해도 아우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해 이렇게 말아버린대요. 그런데 제가 이게 좋은 거를 알려줘갖고 이렇게 유튜브 올린 거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고구마 순을 막 이파리도 먹고 고구마 순도 자주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구독자님이.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많이 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재워놨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드셔보면 너무 좋습니다. 건강에.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줄기에보다 200배가 더 많잖아요. 활성산소 제거해주고 항암효과 아주 좋지요. 그 다음에 성인병 완벽하게 예방해주죠. 진짜 건강식품으로 따봉이에요. 따봉. 여러분들 꼭 이렇게 고구마 순 아는 분이 고구마 많이 심은 데 있으면 내년엔 올해는 여러분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. 아시겠죠?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건강 복 받으시고 김정옥 엘빈 건강 TV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사랑해요.